할렐루야. 오늘도 살려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하십시오.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힘을 내어 열심히 살려고 해도 개인 실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들은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천근 만근 무겁게만 만듭니다. 어떻게 이 7만길 무적행 같은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무기력감에 빠지지만 그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죽는 소리 대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듣는 우리 모두가 늘 깨어있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처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